내가 찍는 걸 못 봐. 내 준환 씨 연차 막. 뭐야, 병가. 쌌어. 어, 하는 내 머릿속에만 있어. 이렇게 찍고 있으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러면 다 찍혀? 몰라, 이거 나. 얘 찍히는 거 맞아? 이거, 자, 하나 더. 이리와! 야, 잠깐만. 저 이거 이제 남은 4세트 하면 돼. 4세트요? 네? 준환 씨, 빼. 하나, 이리와! 일곱, 라스트. 이리와! 나이스. 아, 깔짝인다. 너무 빨리 내려온다. 어, 밀어. 하나, 여덟 개. 밀어. 둘. 아, 준비운동이 뭔가 복잡하죠? 비볼 파스티브. 자, 하나, 둘, 셋. 하나 더. 근데 무섭. 나는 이거 셋그 자식 다섯 열 개 할 수 있겠어? 벌써 나야? 이거 근데 좀 어려워. 다 같이 할 수 있어. 오, 경대 실체. 여러분, 뭐 맨날 백 뜬다고 뭐라고 하죠? 자, 보세요. 2.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변했죠? 엄살이 늘었어요. 어, 28. 이렇게 힘들어해도 무게 확인하면 2. 나름 2만 유튜버인데. 아, 그래서 2로 하나보다. 빨리 3만 찍어주세요. 3으로 하게. 3만 찍어 3으로 하겠습니다. Tomorrow. After Effects 같은 경우는 시퀀스 개념을 컷 편집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생겼어요. 이 장면과 그 다음 장면을 어떻게 이을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어갈지에 대한 감각은 그래도 나름 뭐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지만 거치고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에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하기가 싫은 거죠. 왜냐면 프리미어 프로가 편하니까. 물론 프리미어 프로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예능처럼 영상을 만들고 할 수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가지고 어떻게 모션 그래픽을 만들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은 더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배우긴 해야 돼요. 아, 진짜 배우기가 귀찮네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딱 집중을 해서 한 3, 4시간이면은 그래도 충분히 써먹을 만한 것들 배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마케팅 공부도 이것도 해야 되고, 일본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 소설도 읽어야 되는데, 미치겠다 진짜. 이거 그냥 뭐 회사 끝나고 독서실을 끊어서 독서실을 다녀야 되나? 근데 그러면 헬스를 또 못하잖아요. 진짜 대학생 때 미리 다 해놨으면은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막 안 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대학생 때 좀 게을렀죠. 이번 주 또 수목금 열심히 일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또
또 주말 되면 여러분들 또 제가 재미난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예비군을 가야 돼요. 내일 아침에 봐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닭가슴살 100g 먹고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BCA랑 이 위에는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프로틴랩의 WPC90 요거트. 저는 이거 몬스터마트에서 이 통을 사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3스쿱을 담으면 딱 꽉 차더라고요. 이 위에 거는 저녁에 운동 끝나고 먹거나 아니면 저녁 운동을 안 하면은 집에 올 때까지 좀 허기질 때 그때 먹고, 얘는 이제 운동 전에만 먹어요. 그래서 얘는 어제 안 먹었고, 얘만 어제 저녁에 야근 때문에 그냥 그거 먹고 집에 왔어요. 요즘에 채용 시즌이라서 엄청 바쁘거든요. 오늘 퇴근해서 이제 서브웨이 먹고 운동하러 갈게요. 뭐 한번 아 로스트비프 나 좋아해. 단백질이 게이드 40g. 빵은? 빵은 위치 아니면 환영. 왜냐면은 그나마 걸려. 허니오트로 해야겠다. 우와우! 이게 거의 보디빌딩 샌드위치. 아, 숲속의 버터 알지? 몸마인지 알지? 그리고 치즈에 염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짭조름해갖고 부드러운 아보카도하고 섞이면서 약간 소스 있는 것 같아. 소스 있는 효과다. 전 이걸 소스 없이 먹는 사람 처음 보거든요? 아,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한번 한 입 해봐. 지렸어? 응. 나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때쯤? 집에서 홈트로 했어. 오버헤드 프레스로 고중량 주시고, 이거 뭐야, 사레래. 한 8세트? 그러면 오버헤드 프레스를 조금 하이 볼륨으로 갈까? 가볍게 해서? 아니면 무겁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 워크 세트로, 그러니까 한 10개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로 서서. Let's go. 아, 하트 어디에? 발등에다 할지 머리에다 할지. 오케이, 시작.